맹꽁이, 중국의 TV. 26회입니다. 지난번에 그 중간 정리 잘 해주셨죠? 네. 네, 이번에도 새롭게 또 이제 시작합니다. 새로운 네. 마음으로 또 핵심적인 글자로 해가지고 어떻게 글자가 이루어지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글자풀이 자, 가봅시다. 힘차게 출발. 으야, 가자. 네. 네, 오늘 핵심 글자는 나무 목자입니다. 뭐 간단한 거죠. 나무를 형상화한 것이고 어떻게 발음하죠? 무. 네, 그러면은 이걸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뿌리찾는 중국어 26회를 더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핵심. 네, 두 번째 핵심 글자는 눈목자입니다. 눈을 사람의 눈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어떻게 발음하죠? 무. 네. 이것도 뿌리찾는 중국어 139회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핵심 글자를 이용해서 어떤 글자가 이루어지나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새로운 글자. 네, 눈목자와 나무목자가 합쳐져서 서로 상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발음하죠? 시앙. 시앙. 이건 어떻게 서로 상자가 됐나 보니까 옛날에 그 좋은 나무를 고르기 위해서 나무를 눈으로 살펴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살펴봐야죠. 그러면 나무와 눈이 서로 마주 볼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서로를 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네요. 나무를 갖다가 서로 그 어떤 물체가 아니라 또 사람처럼 쳐다보는 거로 갖다가 서로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 상자, 나무 목자와 좋은 나무를 고르게 서로 이제 쳐다봤다. 뭐 이렇게 됩니다. 서로 상자. 아, 또 재밌습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러면 서로 상자가 포함된 단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을 보다, 相亲, 相亲. 相亲, 相亲, 相亲. 相亲. 오늘 저녁에 선을 보러 간다. 今天晚上去相亲. 今天晚上去相亲。今天晚上去相亲。今天晚上去相亲。今天晚上去相亲。네, 네. 그럼 또 다음 단어. 서로 互相, 互相，互相，互相，互相。互相。팀원들지간은 서로 도와줘야 한다. 组员之间要 互相 帮助. 组员之间要互相帮助。组员之间要 互相 帮助。组员之间要互相帮助。组员之间要 互相 帮助。组员之间要互相帮助。네. 네, 그러면 또 다음 핵심 또 보러 네, 가겠습니다. 새로운 글자 어떻게 네, 나오나? 뭐 똑같이 또 눈목자가 또 이제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뿌리찾는 중국어 139회 확인해 주시고요. 설명드렸으니까 이게 포함되는 글자가 어떻게 표현되나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새로운 글자. 네. 네, 무릅쓸 모자입니다. 이거는 쓰개 모와 눈목자. 그러니까 뭘 쓴다는 거죠. 모자 할때 모, 그 다음에 눈목자가 합쳐져서 무릅쓸 모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발음하죠? 마오. 마오. 그래서 어떻게 무릅쓸 모자가 됐나 보니까 모자를 마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것 같다고 해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낸다는 거는 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눈목자가 그 뜻을 대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모자를 복면처럼 내려 써서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거짓으로 되다. 위엄을 무릅쓰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쓰개 모자와 눈목자가 합쳐져서 무릅쓸 모자가 된다. 그러니까 단어를 갖다가 꼭 그냥 무작정 어떤 모양으로 외우는 것보다 뭐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런 걸 갖다가 상상하면서 보면은, 아, 그래도 아, 이런 뜻이 그렇죠. 의미를 있겠구나라는. 부여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네, 요기가 더 쉽지요. 그래서 이 무릅쓸 모자는 모자를 마치 복면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썼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무릅쓸 모자가 포함된 글자를 배우러 네, 가겠습니다. 단어, 관련 네. 단어. 모험, 冒险, 마오쉔, 冒险, 마오쉔, 冒险. 마오쉔. 그는 모험을 좋아한다.
他这个人喜欢冒险。 네, 그럼 또 다음 단어. 사칭하다, 마오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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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주보면 경찰을 사칭하다. 타오판 마오총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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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늘 또 글자 두 개 또 배워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차게 하루 시작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나가기 읽기, 없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